안녕하십니까. 붕어의 밑이다. 박동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천입니다. 이 안성 한천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낚시를 많이 했던 곳이고,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곳인데요. 올해 여기 부들이 굉장히 지금 잘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부들 안에 붕어들이 항상 머물러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들밭 안에서 낚시를 진행하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부들밭 바깥으로 나가서 왼쪽은 부들벽을 따라 칠 거고요. 오른쪽은 맨바닥을 칠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기면 마름이 꽤 많이 올라왔을 텐데 오늘 와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마름은 좀 덜 올라왔더라고요. 뭐 마름은 조금 덜 올라왔고 사실 붕어가 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붕어 얼굴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보면 베스하고 블루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자라도 많고 굉장히 하여튼 어자원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 뭐 바람도 굉장히 시원하게 불고요. 바람이 동풍이라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도 해 떨어지고 나니까 뭐 금방 시원해지는 게 오늘 낚시 아주 그냥 좋은 풍경에서 좀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데 중에 하나예요. 여기 부들 안에 자연 포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들어와서 마름을 걷어냈거든요. 마름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근데 여기 한천이 낚시를 해보면 어쩔 때는 초진력이 되게 좋다가 12시 넘어서 또 입질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밤새도록 계속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저수지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입질 패턴들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 밑에 붕어가 있네, 저기. 제 생각에는 100% 붕어다라고 생각되는 몸짓이 있어요. 이 붕어들은 보면 이 붕어를 이렇게 수초들을 밑둥을 탁탁 치고 다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밑둥을 치고 다니는 놈들이 있는 거 봐서는 그렇지. 그래도 저 붕어가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롱돌롱 걸었어. 우와 롱돌롱 걸었어. 우와 이야 이야 고기가 있어. 그래 오우 야 고기가 따라서 살살 돌더라고 여기를. 봐라 이게 바늘이 3, 4, 5번이 제가 글루텐 쓰라고 좀 약한 바늘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야 진짜 다행이다. 아 나는 여기 고기 안 움직이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어우 야 오늘 첫 급붕어인데요. 첫 출발부터 글루텐에 지금 이제 집을 밝히고 있는 도중에 나왔어요. 아 참 찌도 요 부들 라인 따라서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부들 안에 고기가 밖에 있을 때는 아니거든요. 분류대에서 이렇게 부들 라인 따라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돼서 편성을 했는데 야 요거 겨우 턱걸이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월척붕어 때깔이 끝내주네요. 완전 황금 때깔이네요. 황금 때깔. 아 그래도 지금 마음이 안도의 한숨이 싹 쳐져요. 내일 고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막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대편성을 한 거거든요. 제 생각엔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한 마리 딱 만났습니다.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훨씬 월척봉을 한 마리 만나고 시작했는데 이 뒤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왼쪽에 한 7대 정도를 글루텐으로 바꿔봤어요. 뭐 포인트가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글루텐 3대를 처음에 폈는데 그 중에 월척봉어가 한 마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왼쪽 부들 벽 따라서는 글루텐으로 한번 바꿔서 운영하는 걸로. 오뚜기 걸었다. 우와, 이 째는 거 봐라. 우와, 야, 째는 거 장난 아니네. 오우, 아니 아주 큰 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째? 우와. 자, 제가 제일 아까 기대한다고 했었던 그 부들 포켓 안에서 나왔어요. 아, 제가 보니까 고기가 지금 다니고 있더라고요. 입질을 하는데 입질이 엄청 빨라요. 애들이 입질이 쫙 편안하게 미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불안해하면서 입질이 굉장히 빠르더라고.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쫙 밀어 올려 버렸어요. 이거 아까랑 뭐 비슷할 것 같아요. 30안 챔질이 늦은 거예요. 이것도 아래턱에 걸렸잖아. 저는 이 붕어를 잡을 때 항상 윗입술에 정확하게 걸려야지 아 내가 챔질을 제대로 했구나 하는데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벌써 올라갔다가 확 가져간 입질에 두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붕어가 나와줘서 다행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어두워지자마자 10시. 제일 기대했던 저 안쪽에 부들 포켓에서 두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아, 고기는 만약에 나오면 꼭 골고루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옥수수 넣어놨다가 아까 글루텐으로 바꿨거든요. 글루텐으로만 두 마리 연두석으로 나왔어요. 자,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거 30안 3? 30안 3? 아까 보다 조금 큰 것 같아. 30안 3 정도 될 것 같아요. 똑같네. 똑같이 30인데 이것도. 어우, 힘 좋아. 힘이 진짜 좋아요. 애들이 강붕어라 여기가 그런 맛이 있어. 여기서 한 4자급 되는 거 잡으면요, 저 낚싯대 씽씽하거든요. 자, 두 마리째 붕어입니다. 예보상에는 이렇게 바람이 안 센데, 아. 그리고 밤에 이제 바람 예보가 있어도 밤에는 웬만하면 바람이 자는데 아 지금 예보보다도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있어요. 우리 붕어 낚시의 제일 큰 적 중에 하나인 동풍이 꽤 세게 불고 있어요. 1번! 야, 와, 처음으로 진짜 좀 슬금슬금 밀어 올렸는데 내가 너무 늦게 봤어. 와, 보고 있었는데 난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 분명히 지금 고기들은 있어요. 들어와 있어 지금. 아, 찌가 올라왔는데 아, 저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밤낚시 할 때는 좀 물결이 안 쳐야 이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을 보고 딱 캐치를 하는데 아, 물결이 많이 치니까 찌보는 게. 낮낚시는 오히려 이렇게 물결이 치면 입질이 시원시원해요. 그냥 낮에는
애들이 아주 겁없이 대들어서 바늘을 입안에 오래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질도 시원시원하고 뭐 그런데 밤에 이렇게 바람 불고 그러니까 특히 바람 그러니까 입질은 예민한데 바람이 부니까 파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 이제 4시. 4시 20분 정도 되니까 벌써 이제 희끗희끗하고 주변이 웬만큼 보여요. 동풍이 너무 불어서 입질을 안 해. 내가 여기 딱 느낌 보니까 바람이 어제부터 터진 거거든요. 한 2, 3일 전에 낚시했었으면은 고기 많이 잡았을 것 같아. 오! 아, 이거 살치나 뭐 그런 피라미드 종류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입 걸림이 잘 안 돼. 아, 그렇지 이거야. 이게 있다니까 지금. 피라미들이 이 입질이 살치네 살치. 아 입질이 딱 살치 입질이야. 바다 보니까 아 살치 붙으면 진짜 힘든 건데 이 어젯밤에도 물론 뭐 붕어 입질도 조금 있었겠지만 아 포인트도 되게 괜찮고 고기가 잘 회유하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바람이 너무 밤새도록 동풍이 부니까 아 고기들이 안 움직여요.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움직여야 되는 시간인데 붕어 들어왔다. 부들 친다. 어, 걸었어. 그래, 내 부들. 걸었어. 그래, 내 부들. 붕어 들어왔다 그랬잖아. 와. 아, 진짜. 와, 잡았다. 아주 크진 않아도. 와, 하, 사이즈는 좀 자르네, 근데, 와, 그냥 막 재네. 와, 그래서 사실 거의 완전 절망 상태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부드를 치는 거예요, 옆에 거에. 그래서 내가, 어, 붕어 들어왔다. 부드를 친다. 라고 찌를 쫙 점검하는데 이게 올라서 옆으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밤새도록 동풍에 말뚝이다가 완전히 큰 해지고 나서 요거 한 8층도쯤 될 만한 게 한 마리도 나왔습니다. 아하.
째는 건 좋네요. 딱 한 8시 정도 되겠네. 아침에 날방 뿔딱 새고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이놈을 시작으로 몇 마리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시거든요 6시인데 벌써 해가 딱 올라와서 비치니까 벌써 해가 뜨거워요. 야, 지금은 이제 바람이 멈췄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진짜 기분 나쁘게 불었어요. 그래서 입질도 없었고 날이 환해지고 나서 지금 8치 한 마리 나왔는데, 일단 이 부들밭에 붕어가 다니긴 다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게 부들을 툭툭 치고 있긴 해요. 근데 개체가 많이 들어와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좀 활성도가 떨어져서인 건지 개체가 많이 들어와 있진 않아도 일단은 붕어가 다니고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포인트 진짜 그림같이 좋고 예쁘고 한데 상황이 잘 안 좋았던 것 같아서 그게 진짜 아쉽네요. 하지만 뭐 일단 아직 6시밖에 안 됐으니까 오전 타임을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하여튼 입질을 좀 들어와서 붕어 좀 받아낼 때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해보니까 예상대로 이 오른쪽은 사실 뭐 거의 입질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이 오른쪽 절반은 버렸어요. 버렸고 이 왼쪽에 7대만 가지고 이 부들 라인 따라서 쳐놓은 낚싯대에서만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7대 가지고 마지막 낚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도 옥수수는 껴놨어요. 껴놔서 뭐 한 번이라도 찍어 올라오면 당연히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낚시는 항상 왼쪽 편을 보고 낚시를 한 두세 시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천에서의 짧은 밤낚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한 8시 한 반 넘어도 환했고 4시 조금 넘으니까 다시 환해지니까 시간이 밤낚시 시간이 한 8시간? 한 8시간 겨우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들어와서 자, 이 포인트를 저까지는 쭉 다녀보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제가 사실 요 자리가 너무 좋아 보여서 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은 이쪽으로 쳤고 반은 맨바닥으로 쳤는데 맨바닥은 꽝! 맨바닥은 전혀 안 들어와요. 만약에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 다시 앉으면 아예 완전히 틀어서 훨씬 더 많은 낚싯대를 뭐 10대 이상을 전부 다 부들 쪽으로 부들 안으로 바깥으로 편성을 할 것 같아요. 어제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32짜리 한 마리 잡고 시작해서 요새 너무 붕어를 못 잡아서 드디어 이제 오늘 붕어 좀 잡는구나 싶었는데
야, 그 이후로 붕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이 동풍이 불거든요. 제가 제 붕어 낚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동풍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동풍이 불면은 붕어가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 저는 그나마 어제 밤새도록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데도 밤에 10시 넘어서 한 11시쯤 두 번째 붕어가 한 마리 또 나왔죠. 나오고 그 이후로는 정말 조용하다가 이제 새벽 타임에 아침에 환해지고 나서 또 그나마 두 번 입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게 바람만 좀 안 불고 상황이 좋을 때 들어왔으면 아 여기서 붕어 많이 잡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번에 한번 조금 상황이 좋을 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도전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이 자리로 가도 되고 조금 더 돌아서 더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하여튼 풍경은 진짜 좋았어요. 좋았고 바람 불어서 시원했고 그런데 그 바람 덕에 조가는 조금 별로였습니다. 자, 아쉽지만 지금 이제 아침 7시밖에 안 됐는데 뭐 벌써 한낮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잡은 붕어다. 밤에 잡은. 밤에 잡은. 자, 얘가 첫 번째 잡은 붕어예요. 얘가 색깔이 더 좋았어. 색깔은 좋다. 조금 큰 거 잡았으면 진짜 붕어 멋있고 예뻤을 텐데. 그래도 그 동풍 무는데 나와줘서 고맙네. 그리고 얘는 아침에 서운하지 말라고 한 마리 더.